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최우수상의 영예가 돌아가게 될지 2016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남자 수상자는 자, 쟁쟁합니다. 아, 발표하겠습니다. 성이 같으시네요. 박신양 씨, 박보검 씨 축하합니다. 박보검 씨 그리고 박신양 씨 축하합니다. 수상자 박신양 씨는 동네 변호사 조동호에서 조동호를 맡아 부조리한 세상에 통쾌한 복수를 하는 캐릭터를 마치 자신처럼 실감나게 연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첫 사극 연기에 도전한 박보검 씨는 카리스마 있는 세자의 모습에서부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절함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눈빛으로 섬세하게 그리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아주 가려운 속을 잘 긁어줬던 동네 변호사 조두로의 우리 박신양 씨 최우수상이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 씨, 예,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늘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사실 진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오른 것만으로 정말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조언해 주셨던 준기 형도 감사드리고 또 김성현 감독님, 백상원 감독님, 감수영 감독님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만들어주신 김시영 감독님, 이민훈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 유철혜 감독님 정말 또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형이라는 캐릭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형이라는 멋진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 작가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원없이 예쁜 한복 입게 해주신 이진희 디자이너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메이크업 담당해주셨던 진아 누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아, 두 분이 네. 같이 오시네요. 또 스태프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출연자분들께도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감사드리고요. 참 감사드리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저에게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주마옥 대표님, 지영재 대표님, 승병호 부부장님, 김정용 이사님, 김지혜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늘 고생하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묵묵히 사랑해주시는 광준이 형, 그리고 공지현 누나, 윤정 누나, 예진 누나께도 예진님께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구름이 그린 달빛 함께했던 우리 스태프분들과 여기 함께 계신 준혁이 형, 혜성 누나, 동현이, 수빈이, 유정이, 진영이 형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오늘을 회상했을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정직하게 진실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그리고 가족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박보검 씨가 정말 예상을 못하셨거든요. 예,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 송중기 씨는 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울어요? 예. 아, 정말 아끼는 후배기 때문에 또 같이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네요. 네. 자, 우리 이제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우리 박신양 씨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두로를
조드로를 만드셨던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했던 SMCNC 정창환 대표님과 장현진 팀장님과 송지원 PD님 그리고 김영찬 이사님 그리고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작가님 그리고 이정섭 감독님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지니와 혜린이와 영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저의 딸 승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드로를 시청해 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기신 박진영 씨 그리고 우리 박보검 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대기실을 같이 써서 하는데 정말 예상